다 씻었다. 누나도 다 씻었다. 아 근데 응? 엄마 참 이상해. 산소 갔다 오자마자 바로 소파에도 못 앉게 하고 옷도 다 갈아입으라 그러고 바로 씻으라고 하고. 그거야 산소에 잔디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 옷이나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할 때 그 진드기? 맞아. 잔디밭에 있는 야생 진드기는 우리 몸을 물어서 큰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어. 큰 병? 아 정말? 그래. 너 야생 진드기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커커커 감동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커커커 감동 얘기? 아 기억 안 나. 아휴. 그래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우와 신난다. 야생 진드기 주의보. 몇 달 동안 작업실에서 원고만 썼던 커커커 감독이 드디어 공룡왕 점박이 2 촬영을 시작했어. 아, 넓은 초원에 더 무서워진 점박이 등장하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 공룡 씨 이게 안 돼 이게? 어? 아니, 예, 아니. 아, 해보세요. 그, 아니지, 아니지. 자봐, 공룡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해야 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더워, 열심히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잘할 수 있어. 코코 감독은 덥다며 겉옷을 벗어 풀밭에 뒀어. 됐고, 자 이번에는 그 원시인들이 점박이 공격하는 장면 드라마 찍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시인분들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씬 투. 아 깜짝이야. 누가 누가? 자 원시인들 달려오고 점박이 기다린다. 놀란다. 넘어진다. 아우. 컷. 아 잠깐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연기가. 네. 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돼? 자, 뒤 돌아보고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오! 어머! 여기서 한 바퀴 굴러야지. 커커커 감독은 연기 지도를 하면서 풀밭을 구르고 앉기도 했지. 그리고 그날 밤! 피곤해. 아우, 피곤하다. 아, 오늘도 영화에 나의 예술의 혼을 불태웠지. I'm so tired and... 집에 돌아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자버렸어. 가려. 뭐야. 잠깐만. 가려. 그런데 여기저기 몰린 자국이 있었던 거야. 아니, 아직도 모기가 있나? 그러더니 일주일 뒤 콕콕콕 감독이 아프기 시작했어. 온몸이 다 아프네. 아우. 가도니! 청소 다 했어요. 다 했어? 가도니, 팔에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멍? 어머! 멍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몸 여기저기 멍이 생기고 혹시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뭐? 아파서 누구 만나지도 않았거든? 맞긴 뭘 맞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 피 플러스. 오줌에서 피도 나왔지.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그렇지. 빨리 병원에 가서. 잠깐만. 나 힘없어. 감독이. 결국 코코코 감독은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어. 누나, 근데 컷 감독이 왜 아팠던 거야? 옷이나 몸에 야생 진드기가 묻어와서 컷 감독을 안 물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오자마자 옷 다 벗고 샤워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맞아. 근데 누나, 왜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오줌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거야? 왜 멍이 들고 오줌에서 피가 나는 거냐고? 왜? 그
그게 야생 진드기는 야생에서 살아서 한번 물면 빨리 부르자. 그럴까? 호기심 딱지야, 나와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진드기 딱지야. 진드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어? 혈소판이다. 오,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래, 나는 피를 굳게 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이었지. 혈소판이었다고요? 그래, 나는 죽고 말았거든. 어? 왜요? 컷컷컷 감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이야. 어떡해. 근데요, 왜 야생 진드기한테 물리면 멍이 들고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혈소판들이 죽어서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지. 상처 발생, 상처 발생. 원래 우리 혈소판들은 상처가 생기면 출동을 하지. 오, 피가 많이 나네. 상처를 막아서 피를 멈추게 해야 돼. 우리는 피를 굳게 해서 피가 더 나지 않게 해. 드디어 상처들을 다 막았어. 이렇게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컷컷컷 감독이 풀 밭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자는 바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진드기에 물리게 된 거야. 진드기에게 물릴 때 바이러스가 혈관으로 들어왔고. 드디어 사람 몸에 도착! 얘들아, 우리 신나게 공격하자! 야! 공격! 우리가 누굴 공격해야 할지 다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좋아, 가자! 그렇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찾아왔어.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바이러스들이다! 바이러스들은 내가 물리칠 테니까 너희들은 어서 가! 얘들아, 공격! 얘네 너무 센데! 바이러스들은 백혈구를 공격했고 어딜 가시나? 난 또 왜 이래? 왜 이러긴? 우린 백혈구와 너희 혈소판을 공격하러 왔는데? 우리 혈소판도 공격을 했지. 왜 야생 진드기 몸에 있던 바이러스는 백혈구랑 혈소판만 공격하는데요? 그래야 몸을 더 많이 아프게 할 수 있거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백혈구가 부족해지자 바이러스들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왔어.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우리 다른 데 가서 더 아프게 하자! 좋아, 가자! 그리고 우리 혈소판들이 많이 죽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지. 저게 뭐야? 혈관에 상처가 났잖아! 피를 굳게 하고 상처를 치료해줘, 빨리! 빨리! 혈소판! 혈소판 없다! 피부 쪽 혈관에 상처가 났지만 우리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멍이 생기게 된 거야. 생겼지? 어디 붙인 데도 없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곳곳에서 상처가 났지만 우리 혈소판들이 부족해서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지. 결국 몸 곳곳에 피가 나게 돼서 왜? 오줌에서 왜? 피가 나왔어! 오줌에도 피가 섞여 나오게 된 거야.
야생 진드기에서 온 바이러스는 매우 강하고 게다가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잔디밭이나 풀밭에는 절대로 그냥 앉지 말고 아무데나 옷을 벗어놔도 안 돼. 네! 그리고 집에 오면 입었던 옷을 다 빨고 반드시 바로 샤워를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네! 에휴, 풀밭에 가면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그래, 우리 조심하자. 응,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응? 컷컷컷 감독은 어떻게 됐어? 컷컷컷 감독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다 나았대. 그리고 컷컷컷 감독은 다시 촬영을 계속했고 원시 선생님들 한 번에 몰려오지 말고 한 명씩 와야지. 자,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풀밭에 함부로 앉지 않았고 옷도 벗어두지 않았대. 액션! 우가 우가! 잘됐다. 누나 앞으로 나도 풀밭이나 잔디밭에 함부로 앉거나 눕지 않을 거야. 우와, 우리 오뚜기 최고! 누나 그럼 나 이제 진드기 딱지 주는 거야? 노래 잘하면? 그건 자신 있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야생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바이러스가 백혈구 혈소판 공격해서 위험하지.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또또또.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잔디밭 풀밭에 그냥 앉으면 야생 진드기 무더울 수 있어. 입었던 눈 빨고 깨끗이 샤워해. 우와, 저 여기. 우와, 진드기 딱지 받았다. 만세. 아,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엄마. 두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 그게 삼촌이 여행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엄마랑 같이 병원에 있대. 헉!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가 뭐야? 아이고. 아니,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걸리는 거야.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꼭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요만한 모기한테 물렸는데 이렇게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 너 모기한테 물렸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산적 두목이 이야기 기억 안 나? 그 산적 얘기! 기억 안 나! 아이고, 여전히 기억을 못하는 내 동생. 어?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괜찮다! 어느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어. 두목이 밤 훈련을 한다고 부하들이 불러 모았지. 아니, 밤에 무슨 훈련이야? 밤에 모기도 많은데. 아, 여기 저도 여기다 뿌려. 훈련 할 거면 진화하지. 그러니까 뿌려 봐. 진화 그 친구 진화.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뿌려 봐 이거 봐. 뭐 하는 거야? 아, 훈련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모기 안 물리려면 모기 차단기에 뿌려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요. 네. 산속이라 모기 조심해야 돼요. 뭐, 구멍님도 조금 뿌려드릴까요? 됐어. 어? 여름 다 지났는데 무슨 모기야. 어? 아이고, 극한 모기. 나 물라면 물어보라 그래. 어? 이 진정한 산적은 네. 모기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어? 자, 훈련하러 가자. 와. 두목은 혼자 기피제를 뿌리지 않았어. 야. 그리고 산 속에서 훈련이 시작됐지. 자, 다 같이 활짝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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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발에 힘을 줘야지, 발에. 뻗어봐. 어, 이렇게. 이렇게 딱 뻗어야지. 딱 뻗어야지. 아유, 괜찮으십니까? 모기 차단제를 뿌리지 않은 두목은 부하들과 달리 모기에 많이 물렸어. 아우, 아, 그러게 모기 차단제 뿌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뿌려서 괜찮은데. 야!
가시 가시 가. 아, 주몽님 때문에 모기들이 그냥 배부르겠네. 아, 저기요. 그렇게 밤 훈련을 하고 2주가 지났어. 아이고, 이거 죽겠다. 두목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아팠지.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 진정한 산적은 아무리 열이 나도. 아, 어지러워. 두목, 두목, 두목. 몸이 너무 뜨거운데? 네? 감기야, 감기야, 빨리 목이 져. 감기야. 다들 두목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야, 이 두목, 이 두목. 천장이 뱅글뱅글 돈다. 천장이요? 아이고, 어지러워. 두목은 더 아프다가 그만. 힘들어. 쓰러지고 말았대. 두목이 모기에 물려서 쓰러진 거야. 그래, 병원에 갔더니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린 거였대. 진짜 모기에 물려서 쓰러진 거라고? 응,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있거든. 근데 요만한 모기한테 물렸는데 왜 쓰러지고 아프고 그런 거야? 왜 요만한 모기한테 물렸는데 왜 쓰러지고 아프고 그런 거냐고? 왜? 그게 그 말라리아가 말라랑. 얼버 부리지 말라 말라 말라. 누나 또 모르는 거지? 맞아, 몰라. 아,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넣어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말라리아 딱지야. 말라리아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톡! 누구세요? 나는요, 말라리아 벌레. 모기를 통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지. 무서워. 왜 산적을 아프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훔쳐먹기 때문이지. 특히 적혈구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적혈구예요? 이렇게 사람 몸에 도착했다. 아유,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어? 왜? 저거 적혈구 아니야? 어디 맛있겠다.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뭐야? 적혈구. 빨리 먹고 싶다.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을 기르자. 그래서 우린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서 몰래 숨어 힘을 길렀지. 강한 말라리아가 돼야 돼. 적혈구. 두고 보자! 지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우린 적혈구를 먹어치울 생각에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참아내며 강해졌어. 이렇게 우리가 숨어서 힘을 길렀기 때문에 산적 두목이 모기에 물리고도 2주 동안 안 아팠던 거야. 그렇게 간에서 힘을 키워서 어떻게 했는데요? 우린 간에서 오랫동안 힘을 키워 진정한 말라리아 벌레로 성장했어.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그렇다. 2단계 시작. 말라 분열. 우리 산적 두목의 몸속에 마구마구 늘어나지. 수천 마리로. 이제 힘도 쓰지 많이 늘어났으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가자. 좋아. 우리들은 간에서 나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하면서 적혈구들을 찾아다녔지. 사랑스러운 적혈구. 반가워. 누구세요? 적혈구 살려! 적혈구 살려!
우리 말라리아가 좋아하는 영양분도 가지고 있지. 적혈구는 역시 맛있죠.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이게 무슨 일이야? 맛있겠다. 산소 배달을 해야 되는데 내느님에게 산소를 배달해. 우리에게 영양분을 뺏긴 적혈구 죽게 돼. 이렇게 적혈구들이 공격을 당하자 백혈구가 달려왔어. 아니 적혈구들이 왜 다 쓰러져 있지? 적혈구 무슨 일이야? 저기 말라리아 벌레들이. 이런 비상 말라리아 벌레들이 침입했다. 적혈구들이 위험하대. 야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말라 내가 상대해 주지. 말라 백혈구도 우리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적두목은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열이 났던 거지. 아이고, 이거 죽겠다. 적혈구, 어떡하니? 너 빨리 비켜! 나 산소 배달해야 되거든? 그건 안 되지! 우리가 계속 적혈구들을 먹어치우자 산적두목의 몸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지. 적혈구야, 빨리 좀 와. 뇌뇌님은 적혈구로부터 산소를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지러웠어. 어지러워. 결국 뇌뇌님이 쓰러졌고 산적두목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던 거지. 모기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소리야? 우린 사람 몸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나오는 숲에도 마구 가고 특히 밤에 많이 돌아다녀. 싫어요. 누나 모기한테 물리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모기에 안 물리도록 조심해야겠다. 맞아. 말라리아 모기는 10월까지 있대. 그럼 가을까지도 조심해야 되잖아. 응, 조심해야 돼. 근데 누나, 응? 산적두목은 어떻게 돼 있어? 어? 산적두목이 어떻게 됐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 나았어. 너도 일로 와. 오케이. 막내야, 네. 문 닫아. 예, 문 닫겠습니다. 이쁘게 잘 폈어. 예. 자. 문도 잘 닫았고 네. 모기 차단제도 잘 뿌렸지? 네! 그래. 이 말라리아 모기는 10월까지 있으니까 너희들도 모기 안 물리게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진정한 산적이란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법. 밤이 되면 말라리아가 더 잘 나오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취침! 취침! 그리고 항상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했대. 야, 보고 오지 마. 그쪽으로 넘어오지 마.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앞으로 모기에 안 물리도록 계속 조심할 거야. 와, 우리 어떡이 최고. 누나, 그럼 나 이 말라리아 딱지 주는 거지?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며 칠게. 자신 있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벌레 적혈구 죽이고 지지.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또. 좋아, 그럼 계속해 볼까?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모기 차단제 꼭꼭 바르고 말라리아 모기 항상 조심하자. 우와, 저 여기. 우와, 말라리아 딱지 받았다. 파이팅. 누나, 응?
누나 빵 먹자. 그래 맛있겠다. 야, 어 먹지 마. 아 왜? 깜짝 놀랐잖아. 이것 봐, 곰팡이 폈어. 어 그렇네. 어 이상하다, 날짜 안 지났는데. 아, 유통기한 남았어도 먹으면 안 돼. 아, 곰팡이 떼고 먹으면 되지. 아, 그것도 안 돼. 너 곰팡이 핀 거 떼고 빵 먹었다가 배탈 난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그 봉구 얘기? 아! 누구였더라? 아휴,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우와, 신난다. 새로 이사 온 진주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자주 나눠줘서 인기가 아주 많았어. 와이거 진주야! 봉구도 진주를 좋아했지. 그런데 개구리처럼 빨았어. 봉구야 개안나 아프지? 아, 개안사 안 아프다. 개안사 엄청 아파 보이는데 엄청 개안사 깜짝이야! 너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너는 빵 안 줘! 이제 너랑 안 놀아! 가자! 어, 야, 비 온다! 빨리 가자! 야, 비 온다! 떼도 안 불게나! 떼도 너랑 안 놀게나! 이 빵이 뭐라? 많이 온다, 어필아. 괜찮다니까. 귀 많이 온다, 안 할 바야, 어필아. 안 돼요. 아유. 힘 세다, 준이야. 뭐 남은 그대 무지개를 찾아. 봉구야, 봉구 아버지. 와서 이거 드셔봐, 이사.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지? 맛있다. 니 뭐하노? 부뚝뚝이나 뭐라? 봉구야, 그거 묶어. 가져와봐라, 같이 묶게. 빨리. 아니다! 이 빵 묶는 거 아니다! 평생 간직할 끼다! 빨리 와서 떡이나 뭐라, 이 자식아! 봉구야, 맛있다. 여기 방구가 났다! 아유, 좀 편하게 많이 먹어.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어. 아, 코마 출출한데 뭐 먹을게. 여있네, 여있어. 봉구가 없으니까. 확실히 떡보다 빵이 낫다. 아빠! 와묵노, 와묵노! 내도 아끼고 아끼자고 못 먹는 기네. 그깟 방통하니 아껴서 뭐라노? 쓸까봐 아빠 묻다. 안 된다고. 이거 순이가 죽기다, 순이가. 고마해라. 아빠 빵 사줄게. 됐다. 아빠가 사주는 빵 필요 없다. 에이, 치사부라, 치사부라. 안 먹는다, 안 먹어. 에이. 봉구는 아빠가 또 빵을 먹어버릴까봐 순이가 준 빵을 몰래 숨겨두었지. 그런데 우리 순이가 준 빵 잘 있나 볼까? 어? 어, 먹고! 어, 곰팡이 피부네! 아, 여기 곰팡이만 살짝 떼어서? 어, 됐네, 이제. 순이가 준 빵을 버릴 수 없었던 봉구는 곰팡이가 핀 부분을 떼어내고 빵을 먹었어. 그런데 얼마 후 비가 와서 그런가. 아유, 와이르가 꼬꼬박으로 비가 왔었나. 아유, 참말로. 봉구야, 봉구야, 와 그러노. 배가 배가 봉구야, 야 와이르노.
봉구가 배를 잡고 쓰러진 건 곰팡이가 핀 빵을 먹었기 때문이었지. 곰팡이 핀 빵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구나. 맞아.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곰팡이가 빨리 피고 곰팡이가 핀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누나, 봉구는 곰팡이가 핀 데를 떼고 먹었잖아. 근데 왜 배가 아픈 거야? 왜? 그러게, 그 곰팡이가 없는 곳을 먹었는데 왜 배가 아프지? 뭐야, 누나 내 흉내 내고! 그럼 나도 누나 흉내 내면서! 아! 이럴 때 호심장치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곰팡이 딱지야! 곰팡이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팡이팡이, 팡이팡이, 난 곰팡이! 안녕, 안녕! 아우, 곰팡이, 너 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어흥, 모르시는 말씀. 사실 우리는 비가 오기 전부터 곳곳에 많이 많이 있었거든. 팡이팡이, 팡이팡이. 곳곳에? 그래, 각종 장소 어디에나 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도 팡이. 뭐요?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조용히 힘없이 지내고 있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있거든. 그건 바로 야, 비 온다, 빨리 가자. 야, 비 온다. 많이 덥고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많아서 축축할 때야. 우린 곳곳에서 깨어나 쑥쑥 자라게 되지. 비가 많이 올 때가 우리들의 천국이야. 이야! 오! 빵이다! 우리 저기로 놀러 가자. 그래, 그래. 팡이팡이, 팡이팡이. 곰팡이!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완전 폭신해. 진짜 좋다. 완전 폭신해. 축축하고 따뜻하고 폭신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빵 위에서 신나게 놀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빵에 금방 곰팡이가 피었지. 어머코! 곰팡이 피었네. 웃자노 이거. 비가 많이 많이 오면 많이 많이 축축하니까 곰팡이도 많이 많이 생기는구나. 맞아. 특히 빵은 원래 촉촉한 데다가 비가 오면 더 촉촉해져서 우리가 살기 엄청 좋거든. 근데 봉구는 곰팡이 핀 곳은 버리고 곰팡이 안 핀 곳을 먹었는데 왜 배가 아픈 거지?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팡이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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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팡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부분 아래로 곰팡이의 힘이 쭉쭉쭉 온 곳에 뻗어나가 있지. 이때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뿐이라고. 결국은 곰팡이가 안 핀 곳도 곰팡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곰팡이만 살짝 떼어서. 됐네 이제. 봉구 눈엔 안 보였지만 봉구가 빵을 먹는 순간 우리는 빵과 함께 봉구 뱃속으로 들어갔지. 팡이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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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팡이. 이제 뭐야? 우리는 곰팡이! 곰팡이라고? 아이, 뭐 세균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과연 그럴까? 모두 준비! 준비! 독! 발사! 우리 곰팡이는 무서운 독이 있어. 그 독이 몸에 들어오면 배가 아픈 거지. 봉구야, 와 그러나? 배가 아파. 야, 아니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어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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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러. 곰팡이에 독이 적더라도 예민한 사람은 배가 아플 수 있다고. 아우, 봉구를 아프게 하면 어떡해. 맞아, 맞아. 너무 나빴어. 이제야 우리가 무섭다는 걸 아는 것 같군. 덥고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 천국. 우리 함께 곰팡이 천국에서 놀아보아요. 팡이팡이, 팡이팡이, 팡팡, 파라파라, 팡팡팡, 빠라바라밤. 싫어, 곰팡이라 안 놀아. 누나, 나 이제부터는 곰팡이가 폈나 안 폈나 잘 보고 먹을 거야. 그래, 그리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있으면 절대 먹지 말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조심하자.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응? 봉구는 어떻게 됐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다 나았대. 그리고 밥 먹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여기 붙어라. 아무도 없네. 그럼 나 혼자 먹어야지. 안 된다! 네 금방 먹으면 안 된다! 왜? 내 빵이 다시 먹고 싶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봐라! 곰팡이 피다! 봐라! 안 피나! 곰팡이 피가 먹으면 큰일 난다! 아, 됐다! 빨리 갖다 버려라! 봉구는 친구들의 멋진 건강 지킴이가 됐어! 우와! 봉구 멋지네! 순이야, 고맙대. 가자, 놀러. 봉구야, 우리 같이 놀자. 호떡이도 건강지킴. 예! 그래, 올 여름도 건강하게. 누나, 응? 그럼 나 이제 곰팡이 딱지 주라.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곰팡이는 따뜻하고 축축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며 독을 뿜진!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똑똑똑!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곰팡이 떼내도 안 보이는 곳에 남아있어 먹으면 아파 곰팡이 핀 음식 절대 먹지 말자! 우와, 자 여기! 우와, 곰팡이 딱지 받았다! 화이팅!